이런 노래가 있어요. 넌 보일 듯 보이지 않아. 바로 시스루라는 노래인데요. 이렇게 과감하지만 또 은밀한 매력을 갖고 있는 시스루 룩이 유행입니다. 그래서 저도 한번 입어봤는데요.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타일링할 수 있는 비법을 제가 모아봤거든요. 시스루 룩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. 덥다 못해 뜨거운 날씨와 함께 인기가 수직 상승하는 스타일이죠. 보일 듯 말 듯 속이 훤히 다 보이는 시스루. 은밀하고도 과감한 시스루 스타일에 대해 전격 해부해보겠습니다. 유혹적인 스타일의 시스루 룩.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까요? 자연스럽게 비치는 정도만 이쁘지 너무 막 속옷이 드러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이쪽까지는 시스루도 괜찮은데 여기가 시스루는 건 좀 이상하다. 네.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에 때와 그 장소에 따라 달라야 할 텐데요. 부담돼요. 시스루가 짧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네. 그렇다면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스루를 입는 법. 지금부터 김은진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자연스럽게 소화하는 방법이라. 네. 스타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정보. 바로 그물만 형태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데요. 그물이 되어져 있는 형태 같은 경우는 더 몸을 좀 부하게 만들 수 있고요. 더 뚱뚱해 보일 수도 있고 이런 큰 그물보다는 비치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바꿔주시면 훨씬 이미지도 부드러워 보이면서 더 날씬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고요. 부드러운 인상과 날씬한 몸매로 보이고 싶다면 큼지막한 그물에서 촘촘한 간격으로 된 디자인의 옷을 입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치는 게 부담스러울 때는요.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스루 의상을 골라주면 됩니다. 이어서 면 소재로 된 시스루는 입는 사람도 또 보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겠죠? 올여름 시스루 룩으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.